유럽 문명은 처음 어느 지역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에서 시작이 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 인도 인더스강 유역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 중국 황허강 유역에서 발생한 황하 문명을 고대 문명의 발상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양 고대, 즉 유럽 지역에서 처음 문명이 발생하고 꽃을 피웠던 지역은 어디일까요? 바로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에서 처음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에게해가 어디냐면 바로 그리스 본토와 옛날에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아나톨리아 반도 이 사이에 있는 정말 작은 바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 우스갯소리를 에게해, 에게해, 미안합니다. 에게해라고 합니다. 여기가 에게해. 이 에게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처음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서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에게 문명은 처음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 그리스 본토 밑에 땅콩 모양의 섬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크레타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처음 이제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에게 문명 중에서도 처음 크레타 문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선생님, 왜 크레타라고 하는 섬에서 유럽 문명이 시작이 되었나요? Why? 그건 바로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지도를 그려보면 여러분 여기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자, 여기가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크레타라고 하는 섬의 위치를 보면 딱 느껴질 거예요. 아, 이 크레타라고 하는 섬이 지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과 이집트 문명 지역과 상당히 지리적으로 가깝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문명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문명이 꽃피웠던 지역은 크레타 섬이었던 거예요. 이 크레타 문명이 전성기였고 크레타 문명이 꽃을 피웠다라는 걸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크노소스 궁전을 통해서 크레타 문명의 실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레타 문명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그리스 본토에서 바로 미케네인들에 의해서 미케네 문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트로이라고 하는 지역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미케네인들이었죠. 트로이 목마라는 걸 이용해서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미케네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케네인들이 이루었던 문명을 우리가 미케네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트로이 전쟁 에서 승리하기도 했었다. 우리는 여기 있는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을 합쳐서 이 에게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게해 주변에서 발생한 문명이다 라고 해서 에게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게 문명의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바로 청동기 문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게 문명 즉 여기 있는 미케네 문명을 이루었던 미케네인들은 나중에 결국 그리스 북쪽에서 내려왔던 강력한 무기였던 청동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였던 철기를 가지고 왔던 도리스인의 침략에 의해서 결국 미케네 문명도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미케네 문명도 멸망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 세계는 한동안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작은 도시국가 폴리스가 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